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스윙을 할 때요, 그립의 끝이 공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스윙을 할 때 만들어지는 이 스윙 플레인을 도와주는 올바른 임팩을 만들 수 있는 그 클럽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임팩을 하실 수 있다면 정확도와 편안함, 모든 것들을 갖춘 임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그립이 공을 바라봐야 하고 다른 곳을 보면 안 되나요? 왜 공을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쳤을 때 공이 정확하게 왜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어요. 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이 갈 때, 자, 이렇게 백스윙으로 테이크백이라는 동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 어깨 위로 꼬임의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울기, 자, 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공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백스윙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팩으로 끌고 와준다면 중간에 어떤 동작을 섞지 않아도 공으로 바로 이렇게 찍어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립이 공이 있는 위치를 관통하고 여기서부터 몸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헤드가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죠. 자, 그립이 끌어당겨지고 몸이 로테이션 되는 그 과정에서, 자,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면 헤드는 반드시 그립이 통과한 그 부분을, 자, 통과하게 돼요. 뭐냐면 부메랑 있죠. 부메랑처럼, 자, 이렇게 돌아가는, 훅훅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헤드가 지나간 부분으로 반드시 그립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립이 지나간 부분을 다시 헤드가 로테이션 돼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서, 자,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면 그립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모양이 공을 향해서 바로 내려온다면 헤드가 그 자리를 바로 지나와서 임팩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명 프로의 경우,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렇게 테이크백을 이렇게 가져가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스윙 플레인을 만들어주는 이 클럽의 기울기, 공을 바라보는 이 기울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끔, 자, 이렇게 들은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들은 자기 자신의 몸 꼬임을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프로들의 스윙을 보시면 이 프로들도 역시나 임팩으로 갈 때 공을 바라보게끔, 자, 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럽의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립이 공을 통과를 해야 반드시 헤드가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백스윙이 이렇게 가서 그립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헤드를 움직여서 공을 치게 된다면 굉장히 덮어치는 스윙이 되겠고 클럽이 던져지는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임팩으로 공을 멀리 치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백스윙 갈 때 이 플레인에 대한 이 클럽 기울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많이 처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 뒤로 많이 이렇게 빠지면서 나의 몸을 바라보는, 자, 이런 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울기를 볼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서 우리가 많이 처지거나 그립으로 공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들어올리게 된다면 몸이 꼬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몸이 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한들 이것을 다시 코일링을 이용해서 리코일로 공을 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스윙으로 갈 때 정상적인 스윙의 모션, 몸으로 꼬여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몸을 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기울기로 완성을 하고, 완성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끌어 당겨지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끌어 당겨져서 그립 끝이 공을 찍어내는 모양으로 관통이 된다면 다음에는 헤드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임팩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아주 크게 스윙을 하지 않았지만 공은 나름 잘 맞아서 갔습니다. 그린을 향해서 공을 쳤다면 핀 방향으로 거의 똑바로 가서 뭐 근처 2, 3m 안에 붙는 그런 스윙이었는데, 자, 이 스윙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립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들면 바깥쪽을 향하게 되고 이렇게 들면 안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갔다면 중간에 무언가를 섞어주고,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었다면 또 무언가를 섞어서 임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텀에서 꼬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물론 좀 전에 설명한 그 프로 선수들의 경우, 자, 이렇게 안으로 그립이 향하게끔 많이 들지만 몸이 일어난다든가 몸이 뒤로 처지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몸꼬임을 만들어주고 플레인을 만들어서 그립으로 쳐주는 이런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팩을 해서 멀리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서 그립의 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들어서 이렇게 팔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또 반대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서 몸에 꼬임이 되지 않는,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임팩을 손으로 만들어서 피니시를 하게 되는, 이렇게 치면서 공을 정상적으로 멀리 보내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정하게 내가 18홀 내내 정상적인 그 플레이를 하기가 힘든 스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윙 플레인을 만들어내는 클럽의 기울기를 잘 이용해서 배워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스윙 때 와서, 자, 제자리에서 몸꼬임을 만들어서 플레인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공으로 끌어당기듯이. 자, 이렇게 끌어당겨서 임팩 존까지 오게 된다면 이전에 설명했던 이 런치 플랫폼 동작이 또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그립 끝이 지나간 곳을 반드시 헤드가 지나가면서 여기서부터는 몸이 터네요. 우측을 바라보고 있던 이 몸이 그립을 끌고 왔을 때 왼쪽으로 턴이 되면서, 자, 왼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테이션이에요. 자,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그립이 지나간 그곳을 다시 헤드가 임팩이 되면서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립 끝은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 때,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오른발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왔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지만 공은 앞에 있잖아요. 중간에 무언가를 섞어요. 섞어서 임팩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테이크백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놓고 악셀만 밟아서 똑바로 갈수 있는 그런 원리처럼, 자, 방향을 맞춰 놨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당겨서 공을 지나갈 수 있게끔만 하면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을 타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윙 플레인과 이 기울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수 있겠지만, 이런 동작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몸이 꼬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급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든지 간에 백스윙에서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 갔더라도 프로 또 상급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임팩 구간에서 공을 향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플레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공을 통과하면서 헤드가 공을 때리고 활강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 런치 플랫폼 가장 중요한 동작이지만 이런 동작이 모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그립은 무조건 공을 향해야 된다. 공을 향해서 지나가야 임팩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올바른 골프를 칠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립이 공을 통과해서 임팩을 할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한 거 쉬우니까 여러분들 좀 깨닫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으로 가져갈 때 탑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공을 찍어 내릴 수 있는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바로 런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 그립이 공을 지나가는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친다면 헤드는 그립이 관통한 공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면서 임팩을 할 타이밍이 됐을 때는 손이 아니라 이미 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헤드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손목을 절대로 써서 임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몸이 타격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립이 지나면서 몸이 돌기 때문에 헤드도 따라서 돌아서 임팩이 된다.